편하게 꿀팁. 안전하고 재밌는 산책을 위한 산책줄 매칭법. 첫 번째, 일반적인 하네스. 가장 많이 쓰는 하네스로 산책 시에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려견들에겐 적당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줄. 많은 분들이 목줄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하네스 채울 때 많이 싫어한다고 하면 이런 목줄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앞고리 하네스. 앞고리 하네스는 공격성은 없지만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보호자를 강하게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반려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머리 리드줄. 머리 리드줄 같은 경우엔 힘이 아주 세고 거기다 공격성까지 가지면서 보호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반려견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리드줄만으로 부족할 경우 앞서 말한 앞고리 하네스와 이 머리 리드줄의 고리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크체인. 여러분들이 목 이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쳐보시면 진짜 뭐 눈물 나, 눈물. 오, 진짜 눈물 나. 목이 아픈 걸 느끼실 겁니다. 초크체인은 줄이 당겨졌을 때 이 기도 부분을 압박하게 되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앞에서 말한 앞고리 하네스나 젠틀리더와 같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산책줄 선택으로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